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야이샤입니다. 지금 모든 유닛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이거든요. 상륙장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네, 지금 보시면 모든 유닛이 90%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네, 분박스를 조금 확인해 봤는데 여기 상단에 유닛 특별 할인이라고 해서 시간이 경과하는 게 보이죠. 네, 중간에 이건 아직 수정이 안 되네요. 네, 이거 눌러보면 11월 11일? 이거 좀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요 정보는 믿을 게 못 되고 자 여기 지금 시간이 4일 9시간 남았으면 현재 시각이 오후 4시 33분이거든요 이러면은 이거 5일간 진행되는 것 같아요. 금요일 새벽 2시부터 5일 동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금, 토, 일, 월, 화 화요일까지 진행하는 걸로 보여집니다. 뭔가 좀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.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만큼 오늘은 모든 유닛을 활용해서 이미테이션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인데 일단 상륙정이 지금 8대인데 유닛 종류는 9개잖아요. 이러면은 한 가지를 빼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분비치 현대전쟁이라고 해서 테러 박사를 한번 공략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 기억이 살짝 나서 오늘도 살짝 그런 컨셉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모든 유닛을 사용할 건데 전사는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이죠. 이게 막 근접 공격 이렇게 하는 것 좀 약간 옛날 스타일이라서 전사를 빼고 모든 유닛을 활용해서 이미테이션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유닛을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. 자 일단 유닛을 이렇게 모든 유닛, 전사를 제외한 모든 유닛으로 바꿨고요. 이 유닛 조합으로 이미테이션 게임 공략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3스테이지까지는 포격으로만 정리가 가능해서 4스테이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 참, 그리고 오늘 영웅은 에버스파크 대위를 활용할게요. 일단 약간 전쟁 느낌인 만큼 상사보다는 대위가 약간 좀 직급 체계상, 군대 직급 체계상 조금 더 지휘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에버스파크 데이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. 자 4스테이지는 본부 중앙 쪽에 있고 HP는 10만 조금 넘어가네요. 자 요거는 여기 레이저가 조금 있어서 다른 유닛들보다는 일단 탱크랑 화탱 한기? 탱크랑 화탱이랑 척탄 요렇게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탱, 탱크, 척탄 왜 안 내리냐 요렇게 하고 지휘관은 따라가야죠. 네, 오더를 내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따라가 줘야 됩니다. 자, 일단 화탱이 아 이제 속도 차가 너무 나는데요. 탱크가 너무 느려요. 좀 잘못 내렸어요 지금. 자 지금 화탱이 앞에 서서 공격을 잘해주고 있는데 아 이거 약간 탱킹 범위가 좁아가지고 살짝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. 이럴 때 포격을 조금 해줄까요? 후방 지원을 조금 요청을 해볼까요? 후방 지원 자 포격 한방 날라갑니다. 자 후방에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줘야죠. 자 그리고 이쪽에도 한 번 더 지원을 해주면 자 괜찮죠? 오케이 잘 밀고 있어요. 어우 화탱 역시 굉장히 튼튼해요. 엄청나게 튼튼합니다. 대포 3기랑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. 와 이기네요. 그런데도 이깁니다. 여기서 이제 탱크까지 붙어주면은 네 상당히 강력하게 일단 4스테이지까지는 너무 쉽게 공략이 되는데요. 뭔가 좀 전략적인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너무 이거 난이도가 낮아요. 4스테이지는 너무 좀 난이도가 낮았어요. 자, 요거는 굉장히 쉽게 살짝 몸푼다는 느낌으로 해봤고요. 한 5, 6, 7스테이지, 한 7스테이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5, 6스테이지까지는 모든 유닛이 다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. 5스테이지입니다. 5스테이지는 본부가 좌측 상단 쪽에 있고 이번에는 그래플러가 하나 있네요. 그래플러가 있으면 화탱이나 탱크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방금 투입했던 화탱, 탱크, 척탄 빼고 나머지 유닛들로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헤비, 라이플, 주카 라이플 왜 안 내렸냐 냉동광선병, 레디 그 다음에 에버스파크 데이까지 이렇게 내려주고 자 돌아갈게요.
자,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우측으로 가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돌아서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, 냉동광선병이 이동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포격을 좀 하겠습니다. 그래플러랑 런처 여기 포격을 조금 해주고, 이게 냉동광선병 끌려가면 또 귀찮으니까 자 여기에 포격을 조금 더 해주고, 자 여기 상단 구석까지 올라간 다음에 쭉 밀고 가볼게요. 자, 아직까지는 손실이 크게 없죠. 자 요렇게 해서 그냥 쭉 밀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 한번 밀고 가 볼게요. 나무에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상당히 지금 잘 밀고 있거든요. 쉽게 죽지도 않고. 아 역시 유닛 레벨이 높으니까 이렇게 그냥 뭐 좀 약간 단순하게 플레이를 해도 크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네요. 지금 상대 쪽에서 마비를 걸었어요. 그럼 나도 마비를 한번 걸어줘야죠. 이 자식들이 그냥. 자 한 번 더. 너네는 한 번 쓰지만 난 두 번 쓴다. 자 이렇게 해주면 무난하게 공략이 되죠. 이렇게 해서 손실이 근데 조금 발생했어요. 헤비 한 마리가 죽었네요. 아 우리의 뚱땡이, 불쌍한 뚱땡이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. 뚱땡이의 명복을 빕니다. 6스테이지입니다. 6스테이지는 중앙 쪽에 본부가 있는데 이번에는 파이어팟이 있어요. 파이어팟 요거는 조금 위험해 보이니까 이번에는 일단 탱크랑 화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냉동광선병 넣을게요. 냉동광선병 좀 넣어주고 그 다음 매딩 넣고 헤비 넣고 그 다음에 에버스파크데이. 이번에는 라이플 주카 척탄 빼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 투입하도록 할게요. 자 이번에는 라이플 주카 척탄 뺀다고 했죠. 자 헤비랑 먼저 포격을 좀 할까요? 폭격을 조금 날려주고 자 요렇게 쇽런처에만 폭격을 좀 해주고 자 화탱, 탱크, 헤비, 냉동, 메딕, 에버데이. 왜 안 내리냐 요렇게 해주면 되죠. 자 요 조합 저도 처음 해보는 조합인데요. 네. 아 냉동광선병 또 지 마음대로 혼자 가가지고 한 개 죽겠네요. 안돼 죽지마, 죽으면 안돼. 아우 죽었어. 한 개 죽었어요. 자 지 마음대로 화탱이 위험해. 화탱이 와 상대 기지에 있는 지금 대포들이 위력이 강해져가지고 화탱이 위험해졌어요. 화탱이 빨리 터지면 안되거든요. 자 쇼크를 좀 사용해주면서 제 유닛들을 보호해야죠. 상당히 강력한 방어 기지예요. 6스테이지 정도 되니까 그래도 강력합니다. 와 이거 탱커들이 다 죽어버리면 이거 한 턴에 끝을 내야 될텐데. 이거 첫번째 이렇게 실패하나요? 이 기지를 살면 못 깨나요? 못 깨면 안 되죠, 이거? 못 깨면 안 됩니다, 이 정도를. 강력한 유닛들이 요걸 못 깨버리면 안 되죠. 자, 요렇게 쇽 좀 사용해주고, 자, 플레이를. 오케이. 요 정도면 거의 다 밀었어요. 조금 위험할 뻔 했어요, 근데 이번에는. 추가 병력이 투입해야 될 뻔 했습니다. 와. 위험할 뻔했어요 진짜. 여기 있는 강화대포만 터지면은 끝나죠. 자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. 자 너네는 그냥 가서 마무리해라 마무리. 네, 출격은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. 이제 7스테이지에선 아마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몸을 좀 풀어야죠. 근데 이번에 손실이 꽤 많이 발생했어요. 병력들이 좀 많이 죽어서 조금 지휘관으로서 마음이 아프네요. 자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됐죠? 주카들 도착하기 전에 터진 것 같네요. 이번에는 조금 많은데 다이아 7개밖에 안 돼요. 자 마지막 7스테이지 두 번의 공격 기회가 있는데 웬만하면 한 번에 그냥 끝내고 싶거든요.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7스테이지는 본부 약간 우측 중앙 쪽에 있고 HP 왜 이렇게 높아? 와 아이스 석상 굉장히 많네요. 와 이분은 약간 좀 방어가 튼튼해요. 강화대포 한 방이 굉장히 아픈데 와 요거는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합니다. 이번에는 모든 병력이 다 투입돼야 될 것 같네요. 네 이거는 앞쪽에 척탄병들이 뭔가 좀 할 만한 것도 없고 요거는 살짝 그냥 모든 병력 다 투입해서 그냥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
이번에는 점병력 다 투입합니다. 헤비를 먼저 이렇게 내려주면, 아 이쪽에 지금 자 유인 크리터로 좀 유인을 해주고 한번 시원하게 밀어보겠습니다. 자 포격을 좀 해줄까요? 포격을 여기 런처 쪽에 포격을 좀 해볼까요? 자 이쪽에 포격을 좀 해주면 후방 지원.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쇼크 한 방 날라갑니다. 자 상대가 먼저 쐈는데 아 조금 늦었어요. 자 이렇게 밀어주면은 오 와 강력한데요? 이게 지금 제 유닛들이 생각보다 많이 죽고 있어요. 어 헤비 다 죽었어요 헤비. 어 우리 뚱땡이들 오늘 너무 좀 큰일을 하는데 너무 많이 죽는데. 와 이거 한 턴에 못 끝내겠는데요. 너무 좀 제가 전략 없이 들어가 버렸나요? 단순하게. 자 여기 런처만 다 제거해주고 아 이건 다음 턴까지 한번 노려봐야겠는데요.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충격포까지. 와 웬만하면 한 턴에 깨고 싶었는데 어우 제 플레이를 좀 약간 좀 너무 지휘관이 좀 무능했네요 이번에는. 아 좀 무능한 지휘관을 두면 요렇게 병력들이 네 몰살당하는 수가 있습니다. 지휘관이 똘똘해야 돼요. 자 요렇게 해주고 자 그래도 거의 다 부셨으니까 다음 턴에서도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. 자 지휘관의 특수능력 해킹. 자 에버스파크 데이의 특수능력으로 방어타를 하나 더 제거해주고 오 이거 잘하면 깨겠는데? 오 이거 잘하면 깰지도 모르겠는데요. 자 연막으로 가려주기 살려야 돼요. 지휘관을 살려야죠. 어우 우리 메딕들이 죽어요. 어우 지휘관 죽었어요. 아 지휘관을 잃은 병력들. 아 지휘관이 없으면 이거는 어렵죠. 어 그래도 척탄병들 어 메딕이 또 죽었어요. 안돼 그만 죽여 그만 죽여 이 자식들아. 자 지금 척탄병 2기와 메딕 1기 그리고 탱크 한 대가 마지막 남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. 아 탱크는 터지겠는데요. 안돼 탱크. 자 구급상자 늦었어요. 구급상자가 아 탱크가 터졌습니다. 어 마지막 영웅 척탄 2기 하지만 화력이 너무 떨어지죠. 자 얘네가 과연 얼만큼 부셔줄지 보도록 하죠. 이게 척탄병 공격을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얘네가 지금 본부를 던지는 척하면서 일부러 다른 데 던지는 것 같아요. 이게 얘네가 조준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딴 데를 던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이게 다른 건물에 너무 정확히 잘 들어가는데요 데미지가. 자 일단은 패배를 했습니다. 뚫지는 못했지만 아 손실이 꽤 많이 발생했죠. 이렇게 다양한 유닛이 죽어본 적은 또 처음인 것 같네요. 직관을 해야 되는데 직관하죠. 직관하고 아름답게 네, 화려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마무리하러 갑니다. 지금 방어타워가 아직 조금 남았는데 요거 다 제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. 자 다 갑니다. 자 복수전. 복수전이라고 하기에는 앞에서 너무 많이 부셔버렸어요. 자 크리트 하나 먼저 던져주고 아 나무에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여요. 이게 저도 좀 나무가 있는 걸 좋아하는데 기지에 나무가 있으면 아이스 석상이나 지뢰 뭐 이런 건물 같은 걸 좀 숨길 수 있어서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좀 뭔가 좋지 않네요. 자 마지막은 화려하게 끝내야 되는데 안돼 안돼 터지면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. 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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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터뜨리면 안 된다고. 성광이 왜 안 나가니. 아우 터치 진짜 안 먹어요. 터치 아 패드 터치 진짜 안 먹는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좀 찾아봤는데 COC에서도 약간 이런 네 COC에서도 약간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게임사 측에서 뭔가 패드랑 이런 걸 지원 안 되게 만든 건 그런 실수가 있는 건 아니겠죠. 자 어쨌든 이미테이션 게임 7스테이지까지 모두 공략에 성공을 했습니다. 사상자가 하나도 없네요. 아우 굉장히 잘했죠.
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사를 제외한 모든 유닛을 활용해서 이미테이션 게임 공략을 해봤는데, 이 계정은 지금 모든 유닛이 만렙이고 석상도 굉장히 좀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대충대충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공략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지난주처럼 뭔가 약간 미션을 두고 벌칙을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벌칙이 좋을지 조금 약간 좀 생각이 안 나서, 여러분들이 뭐 특정한 미션을 해서 실패를 하면은 이런 벌칙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런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럼 제가 그걸 보고 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